요즘 1인 스트리머, 유튜버, 또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이 촬영 공간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다면, 그리고 저 같은 아저씨가 아니라 이런 여성 스트리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시커멓고 투박한 장비들보다는 이왕이면 엘가토 네오 시리즈처럼 예쁜 장비를 쓴다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엘가토 네오 방송 장비 시리즈는 크게 5가지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잘 담아줄 웨이브 네오 마이크,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작업을 8개의 키에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스트림덱 네오, 게임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녹화나 송출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캡처 카드인 게임 캡처 네오, 게임을 즐기는 내 모습을 예쁘게 찍어줄 페이스캠 네오, 그리고 잡티를 가려주고 환하게 나를 비춰줄 조명 키라이트 네오까지 5가지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쁜 화이트 구성에 걸맞게 PC 환경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데스크탑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MSI MAG 판호 100LPG를 준비했고, 모니터도 역시 화이트로 아주 화사한 MSI MAG 274 PFW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엘가토 네오 시리즈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품들 특징이 이 방송 장비를 대표하는 엘가토 브랜드인 만큼 하이엔드급 성능은 물론이고 이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간편함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엘가토 네오 시리즈는 가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사하고 예쁜 디자인까지 아주 매력적인 제품들입니다. 먼저 웨이브 네오 마이크는 이 알약처럼 생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데요. USB로 간단히 연결만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 콘솔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 보이는 이 조명을 누르면 오디오 믹싱이나 음소거 같은 기능들을 제어할 수도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작업을 이 8개의 커스터마이징 키에 입력을 해두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스트림덱 네오입니다. 주로 모니터 아래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쓰는데 기능면에서도 편리한 부분이 많지만 이 책상 위를 꾸미는 데스크테리어에서도 빠지면 섭섭한 액세서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터치포인트도 두 개가 있어서 페이지를 넘기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날짜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창이 같이 있어서 더 예쁜 장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화면을 PC에 띄워주고 또 녹화나 스트리밍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장비인 캡처카드, 바로 게임 캡처 네오입니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만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라서 휴대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후면에는 HDMI 인아웃 단자가 있고 USB-C 포트로 전원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4K 60프레임 패스스루 성능으로 이 고화질의 게임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녹화 성능은 최대 FHD의 60프레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나 엑스박스, 또 스위치 이런 HDMI 지원 기기,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캡처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게임을 즐기는 내 모습을 담아줄 웹캠도 필요하겠죠. 이 페이스캠 네오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간편하게 설치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슬라이딩 방식으로 셔터가 있어서 사생활 노출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대 FHD의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화각은 77도 정도라서 방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사용하는 웹캠이라서 이런 스트리밍을 하기에는 아주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명까지 이렇게 예쁠 일인가 싶은 이 키라이트 네오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편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다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밝기 조절을 아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드는 조명이기도 했습니다. 또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참고할 부분은 USB 연결 방법에 따라서 최대 밝기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이 3A, 그러니까 12W 전력을 공급했을 때 최대 1000루멘까지 밝은 빛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스트리머, 유튜버를 위한 방송 장비 액세서리 엘가토 네오 시리즈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제품들 특징이 이 방송 장비를 대표하는 엘가토 브랜드인 만큼 하이엔드급 성능은 물론이고 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간편함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트리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이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엘가토 네오 시리즈는 가격의 진입 장벽도 낮춘 제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웨이브 네오 마이크가 13만원 정도, 또 이 스트림덱 네오는 14만원 정도고요. 게임 캡처 네오는 약 18만원, 이 키라이트 네오 조명이 13만원 정도,
그리고 웹캠, 페이스캠 네오는 1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전부 구매해도 한 70만 원 초반이면 구입할 수가 있겠네요. 이 방송 장비 액세서리 풀세트 구성으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엘가토 네오 시리즈 정도면 꽤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